와우! 와우, 270도! 서구 계곡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전의 명소로 될 펌프트랙 그리고 MTB 연습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아, 여기는 대전 MTB 연습장 안전 초보 날라갑니다. 흑! 흑! 안전 초보! 안전 초보! 안전 초보가! 안전 초보가 날라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기차 들어가고. 자, 안전 초보! 펌프! 오,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대전의 서구 계곡동에 새로 조성한 MTB 연습장입니다. 한번 제가 시연해봤는데요. 일반인들 정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도 이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하는데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발 안전장구 확실하게 착용하시고 초보 코스부터 천천히 연습해야만 다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무리해서 점프하면은 다칠 수가 있으니 제발 천천히. 자, 여기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마련한 전국 최대의 우측에는 펌핑 트랙장이 있고요. 자, 좌측에는 이렇게 MTB 연습장이 조성되었다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와우, 또 여기서 보네? 하하, 여기는 펌핑 트랙. 자, 오른쪽엔 초보자 코스, 중간, 그 다음에 상급자 코스까지 모두 완벽하게 갖춰진 대전의 명소 펌프 트랙 현장입니다. 자, 건너편에는 MTB 연습장이 있고요. 이렇게 도로를 건너오면은 펌핑 트랙장, 그리고 스폰지 풀장까지 갖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전거 관련 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자전거, 그리고 킥보드까지 공유를 할 수 있는 펌핑 트랙장.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유소년들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운동 상당히 되고요. 펌프트랙은 말 그대로 펌핑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페달링 없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하체뿐만 아니고 전신 운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자기 좀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비추고 있습니다. 빨간 옷, 주목.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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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베리굿! 오, 빨간 옷 입은 친구. 유튜브 채널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잘 탑니다. 야. 네 유튜브 이름 뭔데? 내가 어디 들어가? BMX 세상. 어? 규섭이 BMX 세상. 규섭이 BMX? 세상. 아, 규섭이 BMX 세상? 내가 들어가서 볼게. 네, 오케이, 오케이. 오! 아저씨 유튜브 채널에다 아까 점프한 거 한번 담을게. 네. 오케이, 알았어. 좋지, 여기 재밌지? 네. 완전 재밌지? 네. 와. 아니야, 이렇게 헬멧 쓰고 타야 돼. 헬멧 안 쓰면은 뺀지야. 무릎 보호대도 풀페이스도 해야 되고. 맞아, 정확해. 그래도 풀페이스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겠지? 네. 자, 스폰지 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폰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손으로 이렇게 지퍼를 채워서 수천 개를 만들었고요. 자, 비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레일이 달린 지붕이 있어서 이렇게 앞쪽으로 빼놓으면 스폰지가 와우 젖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베리 굿 아이디어입니다. 와우. 자, 이렇게 스스로 아름다운 모습,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모습 정말 정말 아름답습니다.